출연자들은 촬영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했다는데요. 방송에 나왔던 핑크빛 네모반은 사실 숙소로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나왔었던 그 핑크 네모반 시설은 공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페인트 냄새가 가득하고 환기시설도 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이불을 한 번만 털어도 먼지가 엄청났어요. 피부가 예민한 친구들은 온몸에 빨갛게 피부병이 날 정도로. 아이돌 학교에 출연했던 다른 연습생들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장기니까 먹어야 하잖아요. 12살도 있었는데 거기 애들 막 울고 이러는 거예요. 밥 안 주면 울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막 그거 개판이었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무슨 촬영장인가. 애들은 졸리니까 울고 중간에 애들 창문 깨고 탈출한 적도 있고 합숙한다고 가둬두니까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방충망이랑 창문을 다 뜯어가지고 탈출한 거예요. 자 마지막 3조 음악 주세요. 제작진이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된 촬영. 문제는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한밤중은 물론 새벽까지 촬영하는 일도 많았다는데요. 거기엔 12, 13살 미성년자들도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찍는데 낮인지 밤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새벽 4시에 1조 나와 이러면 좀비 나가듯이 나가가지고 마이크 차고 뭐하고 준비하고 먹어 그러면 먹고 자 그러면 자고 일어나 하면 일어나고 뭐 하는지 몰라요. 그냥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맞아. 그니까 애들 다 생리를 안 했어요. 전 하혈을 두 달 동안 했어요. 맞아. 나는 생리 아예 안 했어. 응. 안 하거나 하혈하거나 다 그랬지 않냐? 맞아.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방송된 아이돌 학교 라이브 촬영되는 제작진이 카메라 뒤에서 금지어 목록을 보여주며 입단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면 안 되는 말 목록을 썼었어요. 아 맞다. 금지어. 이거 다 조작이에요. 얘 탈락해요 이런 거나 하나는 이제 저희 감금돼 있어요 이런 말. 맞아. 저희 처음에 밤새서 막 촬영했어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당시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PD와 연락이 됐습니다. 친구들도 다 뭐 전혀 감금이나 이런 건 없었고. 아 그거는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네, 뭐 밥을 안 줬다고 그러는데. 네네. 저희 거기에 급식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친구들이 진짜 밥을 되게 잘 먹어가지고 살이 쪄서 제가 되게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계속 상위권을 유지했던 혜인 씨가 탈락한 것. 게다가 방송 말미에 공개된 최종 점수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후에 그런 어떤 논란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인증 게시물을 작성해 주러 오신 분들이 계속 계셨어요. 투표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혜인 씨의 팬들은 일일이 투표 인증 작업을 했고 혜인 씨가 받은 원래 투표수를 확인했습니다. 인증 게시글 자체는 5,100여 표가 나왔었고 제작진이 제시한 결과 대략 2,300여 표 차이가 나니까. 생방송 당일 실제 투표했다고 인증한 사람만 5,100명이 넘었는데 방송에 나온 득표수는 겨우 2,657표.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승자가 아닌 탈락자가 실검 1위를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고 CJENM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제 회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보다시피 네가 1등을 하고 있지 않냐, 네가 승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널 위한 팀을 만들어주겠다, 그럼 아이돌학교 일반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뭐 해주겠다, 데뷔를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CJENM 측은 혜인 씨를 불러 전속 계약서를 내밀었고 1년 안에 데뷔시켜줄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전속 계약을 맺은 경우 네. 대상은 어디예요?
CJENM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댄 씨는 1년의 시간만 또 허비했습니다. 24. 오랜 연습생 생활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도전한 오디션 아이돌 학교. 그녀에겐 그 시간이 그저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데뷔 멤버 자리로 이동을. 무대에 이제 가족석에 엄마가 계셨고 처음으로 저를 보러 오신 게 아이돌 학교 파이널 무대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본 모습이 제가 또 실패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실패자가 된 딸을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 걸 보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아이돌 학교 끝나고 나서 아버님이 뭐 논란에 관련돼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 투표수 조작 논란에 대해 담당 PD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투표수 관련돼서는 담당하지 않아가지고. 네네. 네,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아닌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